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잘생긴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와! 자, 김준태 씨.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 오늘부로 새로운 선생님 김준태라고 해요, 친구들. 반가워요. 저 선생님 진짜 잘생겼다. 어머. 이제 저 선생님은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놀 수 있어. 선생님 사랑해요. 저 선생님, 잘생긴 선생님. 친구 왜 그러죠? 너무 잘생겼어요. 이거 제가 아끼는 장난감이랑 그리고 오늘 먹으려고 한 캔디. 선생님 드릴게요. 선생님 멋있어. 아이 괜찮은데. 아 고마워요 친구. 쟤도 안 되겠네. 어린 친구들, 지금 시간은 음악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함께 노래를 불러볼까요? 자, 선생님이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신대. 세상에. 선생님. 친구들, 제가 노래 이제 부를게요. 음메 음메 송아지. 목소리 때문에 너가 말일 것 같아요. 삐약 삐약.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다. 저 선생님은 나 말일 것이야. 병아리. 친구들,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멋있어. 자, 친구들, 그럼 음악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체육 시간이에요. 우리 체육을 하러 다들 운동장으로 나가볼까요? 출발. 선생님 같이 가요. 자, 친구들, 체육실에 가니까 재밌게 놀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나를 계속 봐주시지? 그래, 일부러 다친 척을 해야겠다. 선생님! 선생님! 네? 선생님, 저 봐주세요. 저 이 정글쯤 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미호친구, 조심해야 돼요. 아니, 괜찮아요. 헛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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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둘! 선생님, 저 보세요! 위에 있어요! 선생님! 저 내려갈게요! 비유친구 괜찮아요? 선생님, 저 무릎이 너무 아파요. 호해주세요. 친구 잠깐만 여기 봐요. 간지러워. 저 여우 같은 기집애 죽여버릴까? 아씨, 미유친구. 네. 여기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빨리 들어가서 약 좀 가지고 나올게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네. 아휴, 다친 척 하느라 힘들었다. 미호야. 아까 많이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좋겠네. 선생님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해서. 선생님이 나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 미호야. 응? 내가 너 주려고 집에서 핀을 하나 가져왔거든? 핀? 나 주려고? 이따가 유치원 뒤로 나와. 알았어. 미호야, 여기야, 여기.
너 근데 왜 핀을 받으러 가는데 왜 거기까지 가려는 거야? 에이, 너한테만 핀을 주면 다른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알았어. 이게 뭐야? 앉아봐. 앉으라고? 니가 갑이 우리 선생님을 탐내? 그 선생님은 네게 아니라 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갑이 그 선생님이 누굴 건 줄 알고 그렇게 손을 대? 나 선생님 안 좋아해. 자, 친구들 재밌게 놀았죠? 네. 자, 이제 우리 미술 시간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물 다 가져왔죠? 네, 선생님. 네, 그럼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잠깐만. 근데 미호 친구는 어디 갔죠? 선생님, 제가 아까 봤는데 미호가 아까 정글짐에서 떨어질 때 많이 다쳤는지 구급차에 실려가졌네요? 아, 어머, 그래요? 아, 침 발라줬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럼 그러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미술 시간을 계속할까요? 네. 그림 시간이니까 선생님에 대한 내 마음을 그려서 선생님한테 내 마음을 고백해야지. 다 그렸다. 이걸로 내 마음을 선생님한테 고백해야겠어. 내가 봐도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을 불러볼까? 자, 선생님. 내 친구 왜 그러죠? 어머. 다 그렸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하하하하. 아, 선생님. 내가 봐도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을 불러볼까? 선생님. 그때 친구 왜 그러죠? 어머. 저 선생님을 향한 마음을 제 그림에 담아보았어요. 어머, 하트잖아요. 아, 정말 고마워요, 친구. 선생님, 나 너무 잘생겼어요. 아, 정말 고마워요, 친구. 잠시만요, 선생님. 얼굴에 김 묻었어요. 김이 묻었다고요? 네, 무슨 김이 묻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잘생김 대흑. 어머, 하하하하. 쟤는 또 뭐야? 방해꾼은 다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야? 쟤도 죽여버려야겠다. 선생님.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다녀오세요, 친구. 아이, 쪽팔려. 아이, 쪽팔려. 친구들, 이제 오늘 유치원이 끝날 시간이 됐어요. 잠깐만. 근데 아까 화장실 갔던 늑대 친구는 왜 어디 갔죠? 걔 아까 똥 싸다가 배가 너무 아픈가 보더라고요. 걔도 실려갔어요, 선생님. 저런, 오늘 응급실 가는 친구들이 정말 많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치원 끝날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수고했어요. 저 선생님. 요루 친구 왜 그러죠? 유치원 끝나시고 뭐 없으시면 저랑 저기 공원 가셔서 소꿉놀이 같이 하실래요? 자기야. 아, 자기 왔어? 유치원 끝났어, 여보? 자기? 끝났어. 잠깐만, 자기 잠깐만 기다려봐. 요루 친구 미안해요. 선생님이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가볼게요. 자기야, 그럼 갈까? 자기야, 가자. 하하하하하. 쟤는 또 누구야? 여자친구가 있었어? 이 지나 가면 안 될 거야! 진짜 좋아했는데 선생님은 바보 멍청이야.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애들을 다 처리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날 배신했어. 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유치원생이야. 선생님. 어? 꼬마야, 여기서 왜 이렇게 울고 있니? 저는 잘생겼잖아. 어디서 슬픈 일을 겪었나 보구나. 아니요,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랑 같이 집에 갈래? 데려다 줄게. 그래, 가자. 잘생겼다. 저 오빠는 내 거야. 나만의 것이야.